얘기를 좀 해보죠. 여의도에서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과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공격과 비난들을 경국엔 사전 정국으로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그게 뭐 단임제 정권에서 임기 1년 차에 뭐 강도의 차이가 있었지 다 이제 마찬가지로 반복됐던 풍경이기도 한데 이제 이게 결국엔 그래서 뭐야 니네가 조성하려고 하는 사전 정국이 뭐야 직권남용인 거야 겨우 뭐 이런 이제 분위기도 좀 있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바로 치고 들어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게 예측됐던 상황이긴 한데 이 사정 정국 윤석열 정부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정권 관계자들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어요. 어찌 됐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주면 저 더 철저하게 수사하나요? 아닐 거거든요. 수사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만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해. 수사는 수사대로 해. 여론조사 전화 걸려오면 부정평가. 이거는 국민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지율을 올릴 수는 없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워낙 본인들 악재가 최근에 많았기 때문에 이걸로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그거는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걸로 지지율이 오를 거다? 네,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사정정국 생각을 해보면 전 정부에 대한 사정정국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 정권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쪽으로 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노 전 대통령은 위기에 몰렸지만 보궐선거를 했을 때 그때 6개 지역인가 보궐선거를 2009년 4월에 했었거든요. 한나라당이 전패합니다. 영남 지역 두 군데까지 전패하거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대한 수사가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나요? 지지율이 오르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 힘으로 한 거지 그것 때문에 오르진 않았어요. 그나마 사정정국으로 지지율이 오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럼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야당을 상대로 사정정국을 했느냐? 아니요. 자기 편. 전 정권. 예, 노태우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정정국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는 없다. 예. 김민호 평론가, 박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기대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거를 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를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으면 이 지금의 여당 지지층이 이제 결집을 하고 그리고 여당 지지층이 지금 실망한 이유는 이준석 때문이 아니고 그들을 잡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결집을 해가지고 지지율 오를 것이다. 몇 번 들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 근데 저도 그때도 그건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뭐 별로 오르는 기미는 없는데 다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조금은 오를 수 있다고 해요. 조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이제 실망하고 떠났던 지지층 중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뭔가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왜 정권 바뀌었는데 시원하게 그 전 정권 청산을 안 하는 거야. 조금 오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럴 정도로 오를 거냐.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거를 뭐 누르는 어떤 그런 요소는 될 수 있어도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정치적 판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즉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야, 이 기획을 잘 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확 잡아가지고 우리가 정치적 이득을 보자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를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그걸 그냥 줘라. 그리고 쟤들이 수사를 하는 것은 끝까지 하게 둬봐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드는 게 검찰이 정치자금 그러니까 이 대선자금 수사로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걸 대선자금 수사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20년 만에 돌아온 대선 자금 수사 국면이라고 했는데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한나라당 차떼기만 그때 뭐 수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이런 종류의 수사를 양쪽 맞춰갖고 수사를 해갖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행복할까요? 저는 약간 불안한 느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 너무 세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됐기 때문에 좀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은 드는데 그게 그럼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으로 쓴 거냐 이런 거는 추가로 또 해명해야 되고 또 규명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뭐 갭투자는 무슨 돈으로 했냐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얘기 나오는 것도 웃기죠. 경선 자금으로 썼으면 갭투자 얘기 왜 합니까? 경선 자금으로 썼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김용 부원장이 받은 것까지는 예를 들면 확인이 만약에 됐다 물증이 있어서 근데 그게 실제로 경선자금으로 쓰였냐는 또 규명해야 될 일이고 경선자금으로 썼다를 규명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김용 부원장이 그 당시에 맡았던 직책이 조직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런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 돈 비자금이라는 걸 조성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거를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 후보가 너 어디 오늘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 무슨 사장하고 어디 무슨 협회 누구 회장 만났는데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한 정치자금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했니 아니면은 네 비자금 조성한 걸로 처리했니 그거 후보가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또 몰랐다 그러면 또 얘기가 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정책 책임을 져야 되는 이 폭이 작아지잖아요. 다만 이게 선거자금이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좋은 게 뭐냐면 이 대선 자금 수사는 여러 가지로 막 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검찰이 자유롭게 활개치는 그 어떤 영역이 확 늘어났다라는 장점에는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정치적으로 뭐 유리한 그런 포인트를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여권 쪽으로도 불똥이 튈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마케단의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쪽으로도 불똥이 튈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적지 않은 수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형평이 안 맞다. 왜 대통령 쪽에 대한 수사, 특히 이제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에 수사가 안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래 이재명 것도 하고 김건희 특검도 하자 이 생각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역에다 다 그 현수막을 지금 걸어놨습니다. 민주당 수사 뭐 압수수색 224대 뭐 윤석열 김건희 관련 수사 빵 이 현수막을 지금 걸어놓고 있죠. 근데 도이치모터스나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 30여 차례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0 몇 대 빵 이거는 사실이 아니긴 한데 근데 그거를 제껴놓고서라도 이게 좀 저울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건 대실책이었다.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대장동은 그래 검찰 들어와 들어와 내가 할 테니까 김건희 특검 가자. 사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장동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한테 더 큰 훨씬 큰 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사실인 거고 자꾸 뭐 무혐의라고 얘기하는데 무혐의라고 검찰에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멈춘 거예요. 검찰이 그 주가 조작 선수들만 재판을 넘기고 그냥 멈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검찰도 김건희 씨 소환까지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렇다면 명백하게 이거는 형평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는 우리한테 하는 검찰 수사는 우리가 받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부산저축은행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재명 대표 어제 부산저축은행을 빼자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걸 오히려 검찰로 갖고 가고 상대방 걸 특검으로 넣어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민주당이 또 어쨌든 두 개 특검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론도 있고 대장동 특검론도 있고 그 대장동 특검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네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그거 빼고라도 가자. 어제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의 이 특검 전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 다시 얘기한 거는 저도 실책이라고 봐요. 그건 악수입니다. 그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신의 악수다라고 표까지 표현을 했는데 특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게 그러니까는 그 뭐 국민의힘의 논리는 이제 뭐 제대로 이제 검찰 수사가 안 된다 그러면 특검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잘 되니까 특검하자 그러는 게 이상하지 않냐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지만 저기가 안 좋은 게 결론적으로 대장동 특검을 지금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특검론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꺼낸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아 저거는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실리지 않고 그다음에 대표가 특검을 대선 때 하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꺼낸 거에 대해서
당이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가 특검을 하자고 그랬으면은 그럼 당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조정훈 의원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고 김도우 법사위원장을 무력화해가지고 본회의까지 막 가가지고 만약 반대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명분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속한 세력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국회에서 머릿수만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갖고 처리한 다음에 나한테 특검 둘 중에 누구 선택하시고 갖고 왔다, 대통령이 볼 때. 그건 거부하죠. 그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좋고, 더군다나 이 특검을 제안하는 어떤 의미가 다소 이 좀 정무적 판단이다라는 느낌을 또 준 게 지금 김수진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게 부담이 된다라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그 문제 빼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 저게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자는 게 정치적 국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이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닌 것을 지금 밀어붙이는 국면을 좀 걷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걷어들이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할 그 모멘텀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자, 상당히 의문이네요. 그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일각에서는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른 의원도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사의 무대에서 좀 내려와야 된다. 이재명 이것 때문에 경선 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뭐 당내 이제 내분으로 가는 것밖에 대분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 내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지 김수진 평론부터 뭐 일단은 김혜영 의원이나 이런 쪽의 의견은 굉장히 극소수라고 볼 수 있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김용이 받은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일 거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로서의 입지는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선제적인 뭔가 나와야 된다. 승부수가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이회창 같은 경우는 나는 검찰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이 대표면 만약에 이제 대표직을 지킬 거라면 이 수사에 관련해서는 선제 승부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사실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면 조금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해서 다른 무딘 칼날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차제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본인이 출두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선제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사실 민주당 내에 어떤 질서를 다 잡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 대표고 차기 대선 주자인데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쪽에게도 설득력 있는 행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에 출두하면 검찰이 안 불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막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검찰에 가죠 뭐 이거 막 가면은 검찰이 안 불렀습니다. 그런 그림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집에 가십시오. 저희가 때 되면 다 부릅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조사할 만큼 다 준비가 되고 증거를 다 갖춰가지고 이재명 대표 딱 앉혀놓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다 부를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해달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재편하다가 총선 앞두고 써먹을 거잖아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이제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뭘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지와 이재명 당내에서 그 김혜영 씨는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뭘 역사의 무대에 내려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잊혀질 권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재명 씨에겐 잊혀질 권리도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일단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이 검찰 수사의 칼날이 정확하게 그 과거의 검찰총장들이 멋있게 얘기한 외과 수술식 수사 그래갖고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만 겨냥해가지고 딱 도려낸 수사다. 이러면은 다른 민주당들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것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국면이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토끼몰이 당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사방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죠. 네, 그 뭐 이 공무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강제 북송 사건, 그다음에 무슨 지금은 또 오늘 보니까 한겨레 사설 보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까지 겨누냐, 뭐 이렇게 또 쓰고 감사원이 또 나서가지고 뭐 온갖 거를 또 하고 그렇게 토끼몰이 당하고 있는데. 오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셋이 토끼몰이 당하고 있는데 기만을 내가 경찰에 막 오는데 확 밀고 나만 도망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뒤에도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 도망갈 길이 없죠. 셋을 다 쫓고 있는데 기만만 쫓고 있어야 내가 기만을 밀고 나는 도망을 가지 셋을 쫓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헤어지는 어려운 거고
다만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는 갈 길이 아직 먼 얘기지만 이게 선거 자금이다. 이 김용 씨가 돈을 받은 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라는 어떤 물증이 막 나온다. 이래버리면 그때는 이제 좀 이 무슨 선을 긋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국면이 아니라 당이 아사리판이 되겠죠. 그때 가면. 그때 가면 뭐 더 이상 뭐 사법 리스크고 뭐고 아사리판이 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일단 이게 이재명, 이게 소위 말하는 친명과 비명이 서로 떨어져서 갈 수가 없는 국면이고 그걸 검찰이 이미 만들었다고 봐야죠. 마켓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타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조립은 불가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내면 하루가 언제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 있습니다.